앉으세요. 변승주, 임선비 그리고 코티뉴 세 명의 선수가 일단 한 팀이 됐고요. 요 한 팀의 회색 마션을 일단 잡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수필 선수를 포함을 해서 이 세 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부정 출발이 좀 있어가지고, 아, 뒤에서 넷마블 아저씨가 한마디 하네요.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손대! 자, 상대 팀이 플레이 할 때는 집중해서 상대 팀 플레이를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했다, 시작했다. 어, 시작했다. 오, 빨라. 나왔는데, 오, 빨라. 이게 혼자 할 때는 어그로가 혼자 끌리니까 그게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셋일 때 또 달라요. 자, 세 명이서 때리니까 지금 개미제 들어가는 스피드가 엄청나거든요. 네. 이거 진짜 세게 때리면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경우, 아, 올라갔다. 오호, 아니, 근데 지금 광역기 맞고 떨어지게 생겼어요. 오호. 광역기 맞고 떨어지게 생겼어. 때려! 진짜 빠르고, 진짜 빠르고. 때려! 자, 떨어진다! 아, 이거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타이밍이... 떨어졌다. 아직 와! 1분이 안 지났거든요. 아, 넷마블 비사! 이게 무슨 일이죠? 넷마블! 이거 이렇게 되면 선물 더 갖다 주세요. 시간 못 끕니다, 이거. 아, 정리가. 아, 너무 빨라요.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일단 빨리 한번 깨보는 걸로 하죠. 네.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두 분 정도 남아있는데, 뭐, 시간이야 뭐, 워낙 빨리 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아, 이거, 엔트리 자체도 다 힐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뭐, 그렇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막 가라! 그냥 막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세 명이서 일단 받아볼게요! 피하죠, 피하죠. 이거는. 오우. 오, 다 피했다. 네, 다 피했어요. 이제는 거의 다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네. 아, 뭐, 거의. 아, 근데 원래 체력도 한 3배가 되면서 사실 어려운 그런 보스전이기는 한데.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와중에, 마이클라스! 그 와중에 여러분, 키 제일 큰 인플루언서 다운! 와. 마무리됩니다. 와. 저희가 정확하게 몇 초 동안 진행이 됐는지는 관계자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거고. 네. 이거 진짜 빨랐어요. 네. Let's go! 자, 이 친구를 잡아야지 회색 마신을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쫄변부터 일단 잡는 모습이고. 오, 회색 마신 굉장히 빨리 불렀어요. 진짜 빠른데. 네. 상대팀도 빨랐거든요. 아, 좋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 네. 날아간 사람 누구야? 범인 잡아봐봐요. 주소리 느낌이죠? 자, 일단은 빠르게 잡고 있어요. 생각보다 딜을 빠르게. 아, 이거 스킬 일단 리스나는 선수 한 명 보이고요. 화면인데 수피님은 힐을 안 될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완벽하게 나는 딜만 넣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근데 되게 빠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네. 지금 수피님의 4번 캐릭터로 보서? 네, 보서를 통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회색 마신이 하늘로 떴을 때 최대한 빨리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딜, 원딜. 혹시 원거리 공격. 수피님 거 볼 수 있나요? 수피님 거. 수피님 화면 혹시 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피가 가져왔고. 수피가 네. 때리겠다는 거였었는데. 오! 아, 무기를 다른 걸 들고 왔어요. 원거리 공격으로 빠르게 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무기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스킬들이 변하는데. 그쵸. 아, 어떤 무기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스킬이 좀 변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 또 공중을 때릴 수 있는. 네. 네, 또 캐릭터까지 또 들고 왔습니다. 그쵸. 자, 이거 근데 떨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조금 걸려요. 여기서 시간을 조금씩 뺏기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만들 때리니. 지금 근데 아, 이 양궁의 나라에서 이거 맞추는 공중에 조금 그, 맞춰야 되거든요. 공중에 있는 회색 마신을 공격해 주는 게 수피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 딜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우리 유라님, 유라님 화면 볼까요? 유라님, 유라님 이유라, 뭐하고 계시죠? 이유란 어딨죠? 네, 유라님 뭐하고 계시죠? 멀린으로. 이유란 구경. 멀린도 원거리 공격이 되긴 합니다만은. 아니, 쫓아가지 말고. 살고 보겠다. 어떻게? 살고 보겠다. 아하.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어요. 일단 빠르게 네. 빠르게 드려야죠. 빠르게 딜. 화염 네. 저항 일단 깎아놓는 것까지 이 스킬까지 써주면서 멀린이 지금은 잘 때려서 반악 피해. 아. 자. 이제는 맞았어! 아, 수피 맞았어요! 다 보셔도 1분 30초는 지났기 때문에 저게 전체기가 데미지가 네.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거의 가는 수준이거든요. 아무도 죽지 피해! 않고 깨는 걸 방향으로 하죠. 오케이 네. 일단 깨봅시다. 한번 깨봅시다. 화이팅! 쉽지 않아요. 회색 마신 원래 이게 좀 정상적인 느낌의 플레이예요. 아, 맞아요. 회색 마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 근데 꼬띠노 팀이 너무 빨리 깨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좀 당황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 혹시라도 한 명의 선수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바로 리트라이가 불가능한 바닥 피해! 피했어요. 수피가 강렬하게
갔습니다. 아무래도 힐이 없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아, 수빈님이 이제 팀원들 힐 같이 합류를 했어야 됐는데 어렵죠, 네. 사실. 아, 맞추기가. 아, 네. 팀의 아, 모습 보니까 뭐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보스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도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잘 넣어주고 있으니까 깨기는 바로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났겠죠? 1분 30초 대 한 3분 대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깼습니다. 빵을 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일단 플레이를 저희가 일단 자, 회생 마신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요거 아이들을 이제 잡다 보면 회생 마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주선님 같은 경우는 웨어웨어 족장 아이 그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마. 아, 자, 약간 드라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네, 멜리다스로 바로 첫 번째 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치팅 해주면서 피해야죠, 피해야죠. 네. 멀리, 아, 맞았어요. 자, 바닥 조심해야 네, 되고요. 바닥 잘 가야 돼요. 저게 일따라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옆으로 네네. 피해야 되는데 사실 당황하다 보면은 뒤로 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쉽지 않아요. 일단 네. 뒤로 잘 돌았고 체력이 없을 때 바닥을 깔아주는 티오레의 스킬을 쓰자마자 바로 킹으로 바꿔주면서 뒤쪽에서 역창산 티폴! 자, 큐어스킬 이후로 일단 데미지 많이 넣어. 바닥 피해! 옆으로 피해! 바닥 피해! 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임선비님이 등장한다고 하시니까 마치 카운터 카드를 내듯이 네. 그러면 주선이 가야지 이렇게 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임선비 선수가 야 주선이 너 나와.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공중 페이즈 갔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해줄 것인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격 일단 피해주고 있는 주선이고요. 네. 네. 자, 이거 저희 피레니오 혹시 듣고 계실 텐데 저희가 뿌릴 수 있는 개수를 알려주세요. 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요거 다 끝나기 전에 개수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께 최대한 많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꼭 알려주세요. 사망했습니다! 빠르게 부활, 빠르게 리트, 부활! 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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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빠르게 부활, 빨리 가. 네. 자, 저희가 리트는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한 번 정도의 더 시간을 한번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쵸, 무한 리트는. 아, 무한 리트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그렇죠, 네. 네. 아, 두 번 기회 드릴게요, 두 번 기회. 두 번 드리나요? 아, 두 번 기회 드릴게요. 충분히 그 정도까지 시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임선비 선수가 한 번에 깰 가능성, 옆에서 지금 꾸뛰는 선수가 과외 중이거든요. 아, 주설이 특징 나왔죠? 길 못 찾고 있죠? 진짜. 아니야, 반대야, 제발. 잠깐만. 3시로 가줘! 이러면... 3시! 그렇지. 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도착했습니다. 네. 자, 리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술리 다시 등장한 회생 마신. 자, 그리고 와, 우리 오선균의 네, 아, 지금 선물 개수가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일단 트라이가 개수가 진행은 되고 있고 회생 마신이 전 거보다는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본인이 트라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어떤 기믹이라든가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길선 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멀리 그리고 뒤쪽을 노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네. 보통 이제 배후를 노려주는 플레이들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기가 좋은 거긴 하거든요. 바야 피해주고 와, 와 좋아. 스킬도 계속 돌려주면서 네. 그래도 캐릭터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이 스킬의 쿨이 돌아왔을 때 그 캐릭터로 바꿔주면서 이 스킬 데미지 야 이거를 씹어! 데미지를 씹었어! 어허... 상대방이 스킬을 쓸 때 Q 스킬을 통해서 일단 무적 상태를 이어주는 것들도 어느 정도의 팁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잘해줬고요. 방금 되게 잘해줬고 거기다 지금 하늘로 떴을 때 도트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상대방이 빨리 떨어질 수 있게끔 미리 세팅해주는 것조차도 좋아요. 이게 전략으로 준비를 하셨던 건지 늘어나고 있어요. 실력이 네, 늘어나고 있다.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보기 좋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뒤쪽 옆에서 이유라님이 계속 끊임없이 코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기다 필요한 게 뭐다? 부터 일단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왜? 상대방이 지금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힐을 써줄 수 있는 티오레로 바꿔준 다음에 Q스킬을 통해서 최대한 닭딜을 넣어줄 수 있는 폭딜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힐 깔아놨고요.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선이 지금 깨끗한데? 힐타임 들어간다면 자, 이제는 전체기만 조심하면 돼요. 네. 전체기만 조심하면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주선이 선수가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닭돌 공격해야죠. 예, 나이스. 네. 챔피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지금 원샷에 두 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란 선수 옆에서 완벽하게 과해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인 게 상대가 이제 공격기가 들어올 때 회피보다는 우리 막 카운터로 스킬을 써주면서 아, 그 좋아요. 공격을 씹는. 야, 이거 피해야 돼, 제발! 이거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이거 맞았어.
있으면 사망이었었거든요. 자, 피 얼마 남았어요? 회생 마신 이렇게 깼다. 잘 깼다, 깼다, 정렬을 깼다, 깼다, 해주는 준설이! 준설이! 해냈다. 아, 우리 준설이 이틀만 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요거 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대기하면 넘어가면 이제 시간이 나. Let's go! 자, 일단은 회생 마신을 부르는 요 쫄병을 잡는 건데 쫄병 잡는 건 사실 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빠르게 회색 마신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임선비. 네. 앞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죄송한데 입에 먼지도 들어갈 것 같고 저렇게 벌리고 보셔가지고. 재밌죠? 아, 먼지 아니 봐. 재밌으니까. 입 벌리고 보시더라고. 지금 투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떠신지 잠깐 막간 인터뷰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죄송한, 우리 우성규님. 아니 목젖을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인터뷰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자 일단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자 회색 마신 일단 때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티에도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 분명히 근데 주설이님도 1티 했을 때 감을 잡아. 그 플레이만 보면은 첫 번째 트라이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실력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옆에서 꾸띠뉴 오와 근데 데미지 너무 많이 넣었다. 잠깐만요. 진짜 작고서를 탔다. 네. 되게 잘 지금 딜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막 탔어요. 막 탔어요. 근데 잘 피했고 일단 최대한 여기서는 일단 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회색 마신이 생각보다 데미지를 세게 넣을 수 있는 피해. 자 그리고 이렇게 공중 페이지에 왔을 때 네. 자기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위험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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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그 각 자체가 네. 가로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쉬를 쓰기 위해서는 세로 방향 축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꾸띠누님이나 변순두님이 아마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리라. 마지막 하나 더. 그렇지. 난 맞는 줄 알았어. 자 가로 조심. 가로 자, 조심. 가로 조심. 가로 본능. 오 잘 피해서 잘 피해서. 자 일단은 잘 피해주고 있습니다 윤서민님. 그렇죠. 뭐 리트만 안 해도 어느 정도 베네핏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막 깨도요. 한 번에 막 깨도요. 사실 깨는 네.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1분 15초가 지났습니다. 1분 15초? 네. 아, 근데 충분해. 왜냐면 내려오고 나서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사실상 포인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주고요. 일단 킹으로 바닥 피해! 킹 피해! 원샷을 간다! 원샷을 간다! 와, 잘 바꿨어. 잘 바꿨고 잘 대쉬로 피했고 다시 뒤로 돌아가! 네, 말씀해주신 대로 멀리로 굉장히 잘 바꿨어요. 대쉬기를 통해서 스태미나 최대한 적게 쓰면 뒤쪽으로 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 있어요. 큐 있고, 큐 네. 있고, 뒤쪽으로 잘 피했고, 멜리오다스 닦기 좋고, 궁으로 씹었고! 잘 씹었고! 네. 아 표현이 좀 안 좋긴 한데 게임 용어니까 네. 익스큐즈 해주세요. 자 지금 2분 돌파 모르겠다. 2분 돌파 5초전 자 주설이가 2분 7초거든요 자 이거 주설이가 이길 수 있나요. 자 2분 1, 6 5 4 3 2 1 0 아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2분 8초 걸린 것 같거든요. 자 주설이가 2분 7초 자 봐야 주설이 됩니다. 주설이 2분 7초 봐야 됩니다. 주설이 2분 7초 주설이가 리트 페널티까지 해서 2분 7초였고 임선비는요? 2분 맞아! 2분!